K3리그 파주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11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고요. 이 경기 킹설자 백현기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좀 부모님 홈팀 파주시민축구단 이은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선 골키퍼, 전우람, 최우재, 문진용, 이상협, 류승범, 정호영, 이준원, 브루노, 광래승, 김도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지난 시흥시민축구단과의 경기와 두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네. 정호영과 이남규 선수가 빠지고 오늘 경기는 안은산과 최우재 선수를 끌고 있고요. 신민 골키퍼, 이민형,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김정훈, 신성재, 한승욱, 손민우, 문경민, 김재형 선수가 나섭니다. 또 어쨌든 오늘 경기도 선발 출전을 시키면서 브루노 선수가 하루빨리 또 첫 골을 터뜨려야 하면 파주의 또 공격의 활로가 개척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팀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청주FC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에는 형광색 축구화를 신고 나왔는데 오늘은 붉은색 축구화를 신고 나왔고요. 자, 지금도 위협적인 궤적. 자, 이상협 터치 좋았고요. 다시 뒤쪽 바로 갑니다. 자, 안쪽에 있어요. 자, 궤적이 괜찮았는데요. 자, 여기서 네. 네. 아, 슈팅까지는. 아, 오늘 이상엽 선수가 패스도는 패스, 또 이렇게 슈팅 공간이 열리자마자 때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우, 지금 신민 골키퍼가 판단을 잘 해줬네요. 자, 지금도 일단은 세컨드 볼이 파주 쪽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영 한 번에 원 패스. 지금은 네, 길었죠. 자, 네. 야, 이게 또 바운드가 예측한 네. 대로 안 날라갔어요. 자, 지금은 롱패스가 어쨌든 네, 골키퍼 쪽으로 갔는데 네. 박민선 선수도 이 라인 쪽에 걸쳐있다 보니까 잡아야 할지 아니면 흘려야 할지 약간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바운드 하자마자 이 박스 바깥쪽으로 가면서 네. 야, 박민선 선수 입장에서는 페이스를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금 깨어나야만 파주도 더 높은 순위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네. 수비 헤딩. 야, 세컨 볼 있습니다. 자, 아,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이승범 선수가 또 높게 전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 이정택과 이민영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점이거든요. 네. 자, 지금 잘 뿌려줬습니다. 띄워줬고요. 좋은데요? 아, 네. 문경민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문경민 선수까지 굉장히 패스가 유리하게 전달이 됐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신성재 선수가 약간 볼을 저글링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방식. 자, 이 공은 브루노 앞에 떨어졌고요. 자, 들어오는 김도윤이 이어받았습니다. 김도윤, 자, 어렵게 올라갔어요. 네. 아,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아, 지금 김도윤 선수가 아, 전우람 선수가 먼저 맞춰냈고요. 아, 파주 패스워크가 잘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연결이 네. 지금은 깊었습니다. 아, 지금도 이 3자 패스가 물 흐르듯이 청주가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주로서는 역습 기회입니다. 그렇죠. 공격 숫자, 수비 숫자 동일합니다. 야, 자, 빈공간까지 오, 네. 아, 김도윤이 네, 지금 이민형 선수가 굉장히 격하게 맞췄거든요. 네. 자, 지금은 뒷공간 패스를 넣어주는 타이밍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민형 선수가 예측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먼저 넣을 수가 있었고 지금도 김도윤 선수는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아, 사실 축구가 여기서 기습적인 한승우. 네. 아, 지금 한승우 선수에게 완벽한 1대1 찬스가 저희도 놀랄 만큼 기습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 패스가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박민선이 나오다 말았어요. 지금 광래승 선수가 한승우 선수에게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다른 스토퍼들은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광래승 선수가 따라가다 보니까 온사이드였고 한승우 선수의 재치는 볼 나가지 않았고요. 정호영 중원 쪽에서 계속해서 파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요. 아, 리턴 좋았어요. 자, 연결됐습니다. 네. 아, 이게 빗나가네요. 자, 지금 앞스페이스 쪽에서 정호영 선수가 완벽한 타이밍에 침투를 했고요. 네. 골키퍼를 살짝 넘기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정호영 선수가 머리를 감싸주는 이유는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침투 타이밍 워낙 좋았고 완벽했거든요. 아, 마지막 순간에 약간 공이 잔디에서 튀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순간 튀었어요. 아, 정우영 선수도 억울할 수가 있는 자. 자, 프리킥 준비하는 손민우. 자, 잘 뛰어줬습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지금 문경민 선수에도 있는데 네. 킥이 굉장히 날카롭게 전개가 됐고 아, 문경민 선수까지 배달이 됐던 킥이었는데 살짝 빗나가 말았습니다. 잘 쳤어요. 네. 잘 맞췄고요. 야. 지금 옆머리를 맞으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방향만 돌려놓는 기술적인 헤더였거든요. 네. 연속된 세트 플레이를 잘 막아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문경민 선수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발굴해낸 청주의 보석입니다. 자, 기회입니다. 왼발 예. 높게 떴습니다. 정호영. 아, 어느 순간 또 정호영 선수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와서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 잘 맞았는데요. 자, 앞선 저로의 찬스에서는 이제 볼이 튀어오르면서 본인의 뜻대로 킥을 못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힘을 잔뜩 잘 실었거든요. 그렇죠. 임팩트도 굉장히 좋았고. 자, 이풍범 오른쪽으로 빼줬지만 네.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은 앞서 있었죠. 자,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청주였기 때문에 지금 공격은 약간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어쨌든 이 파주시민축구단과 청주FC 두 팀 모두 이 롱패스를 일관적으로 사용했던 전반전인데 네. 굉장히 대등한 경기 속에서 이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채 일단 전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 K3리그 11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전반전에서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청주, 오른쪽이 파주입니다. 네, 그리고 한승욱 선수와 계속해서 후반전 시작한 이후로 가져가고 있고요. 야, 띄워줬습니다. 야, 자, 브루노 빠릅니다. 브루노 살려냈다. 자, 수비 맞고 나갔죠. 자, 일단은 코너킥까지 얻어냈고요. 김도현 선수를 바라보면서 롱패스를 찔러 넣었던 파주였는데 네. 김도현 선수의 또 오랜만에 이 포스트 플레이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 지금 김도현의 떨궈낸 공을 브루노 처리해봤지만 굴절되면서 아, 역시나 이상엽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짧게 갑니다. 이준원. 자, 크로스 자, 연결. 올렸어요. 자, 떨궈냈고 세커머리 칩니다. 자, 여기서 슈팅 네.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류승범이었었는데요. 자, 류승범 선수가 오랜만에 슈팅 찬스를 맞았는데 자, 말 그대로 오픈 슈팅 기회였거든요. 네. 아, 많이 빗나 던져줬습니다. 김도윤 살짝 내줬고요. 자, 원터치 패스로 아, 풀어나오겠습니다. 자, 정호영 왼쪽 류승범에게 바로 넣어줍니다. 아, 안될되는데요. 네. 야, 이게 방향전환이 안됐네요. 지금 일단 파주가 청주의 수비블록 사이를 굉장히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왼쪽까지 빠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청주 수비블록이 재정비를 하기 전에 위협적인 크로스가 붙여줬습니다만 수비가 먼저 맞춰냈습니다. 류승범. 네. 아, 지금 드리블이 길었어요. 자, 이러면은 또 파주 위기입니다. 자, 청주의 기회가 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자, 좋은데요. 자, 뒤쪽으로. 네. 자, 아직 있습니다만. 네, 그 전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반칙. 하지만 이 순간적으로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류승범 선수가 나가는 타이밍에 볼을 뺏겼기 때문에 파주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 네. 어우. 자, 광래승 선수가 좀 차였군요. 자, 띄워줬습니다. 자, 좋은데요. 슛! 정면!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지금도 신민. 일단은 궤적이 역시나 날카롭고요. 네. 오늘 이상엽 선수의 킥감과 굉장히 좋고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최우재 선수의 발끝에 걸렸는데 네. 신민 골키퍼의 선방이 승범. 자, 잘 따냈습니다.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정호영. 정호영 넣어줬고요. 아, 잘 빼줬습니다. 나왔어요. 또 막아냅니다. 와, 신민 골키퍼 대단하네요. 네, 몇 개째인가요? 지금 여기서의 이풍범 선수의 미스가 있었고 정우영 선수가 패스 타이밍도 적절했거든요. 아, 킬링 패스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밟아주는 선택 너무 좋았는데 김도윤의 세고였군요. 자, 지금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고요. 아, 김도윤에게 기회가 옵니다. 김도윤. 자, 공격 숫자 많고요. 툭툭 치고 갔다가 김도윤. 지금은 약했습니다. 아,
지금은 침투하고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상대 수비를 잘 끌어줬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약간은 김도윤 선수의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김도윤 선수가 오늘 좀 많이 뛰긴 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쪽 포스트를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민영 선수가 먼 쪽 포스트를 갔고요. 자, 일단 이풍범이 준비하다가 빠졌고요. 자, 슈팅! 빠졌습니다! 네. 야, 오늘 두 팀의 골키퍼 물 만났습니다. 아, 지금 양팀 골키퍼가 한 차례씩 슈퍼세이브를 선보였고요. 네. 아, 잘 때렸거든요. 여기서 가까운 쪽 포스트를 향했던 슛이었는데 예측을 했고 또 침착하게 깊고요. 자, 넓게 뛰었습니다. 자, 아, 이 공은 네! 오! 자, 지금도 네. 자,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은 김희성 선수와 신민 골키퍼가 약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김희성 선수는 신민 골키퍼가 뒤에서 잡을 줄 알고 흘렸는데 그것이 또 골대 쪽으로 향했거든요. 네. 오우. 네. 자, 표정 변화 하나 없던 신민 골키퍼가 자, 이번에는 머쓱 미소를 한 차례 가져가 봤습니다. 무슨 자, 길게 되어졌고요. 자, 오, 잘 넣어줬습니다. 마테우스! 신민! 와, 지금 신민 골키퍼 몇 개를 막았나요? 마테우스가 후배진들이 빈 공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뒷공간 완전히 네. 뚫어냈고요. 1대1이었거든요. 아, 지금도 정말 발쭉 뻗어서 말이죠. 네. 완벽한 선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준에 이제 권승철 선수를 투입시키는 모습인데요. 아, 아 좋았어요. 네. 아, 하지만 수비가 많거든요. 강영조 크로스볼 쳐줬고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강영종 발부터 출발을 했고요. 어쨌거나 또 굴절을 유도해내면서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풍부 선수가 시간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강영종 선수에게 처음에 패스를 줄여다가 전진 패스를 넣었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입니다. 자, 날카로운 궤적 열려요. 헤더 정면입니다. 아, 지금 조금 멀었죠? 네. 자, 전방으로 연결 볼 지켜냈고요. 저... 잘 빼줬습니다. 마테우스. 자, 들어오고 있는 동료를 바라봤는데요. 자, 여기서 김승찬의 슈팅이 약했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 김승찬 선수의 오버래핑 타이밍도 좋았는데 네. 워낙에 청주 수비진들이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둘러싸이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마테우스 선수가 좀 눈에 띄는 게 보통 이 신입 용병 선수들은 좀 욕심 네, 터치아웃이 인정이 됐고요. 자, 파주가 과연 한 번 기회를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1 K3리그 11라운드 청주 FC와 파주시민축구단 파주시민축구단과 청주 FC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양팀